토트넘은 최근 5연속 무승에 늪에 빠지면서 선수단은 물론 주장 손흥민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강경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번 뉴캐슬전에서 평점 9.5점을 받으며 팀을 4-1 승리로 이끌고 자신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오랜만에 윙어로 선발 출전해 두 번의 컵백 어시와 한 개의 PK골을 만들어내며 팀을 대승으로 이끌어 포스텍 감독은 물론 영국 레전드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포스텍 감독은 지난 웨스트햄전의 졸전을 두고 선수들의 태도와 플레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뉴캐슬전 이후 스카이 스포츠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선수들을 탓할 수가 없다며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에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영향력에는 손흥민 선수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며 주장 손흥민에 대해 칭찬을 이어갔는데요. 소니는 경기 초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소니의 영향력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손흥민 선수의 경기 평점과 활약을 살펴보면 평점 9.4, 한 골 2어시, 패스 81%, 기회 창출 4회, 페널티킥 1회, 터치 54회, 드리블 성공 60%, 리커버리 7회, 볼 경합 성공 7회로 영국 기자들도 경기 후 손흥민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을 선수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클럽의 주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했습니다. 제가 뽑은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트리피어는 좋은 수비수이긴 하지만 손흥민은 그를 제치고 어시 두 개를 만들어냈죠. 그 역시 골을 넣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니가 우도기에게 올려준 크로스는 CPR 수가 없는 어시스트. 토트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손흥민이 나섰다. 그리고 손흥민은 뉴캐슬전에 골을 기록하며 현재 이번 시즌 10골을 기록 중인데요.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8시즌 연속 PL 두 자리 득점을 올린 7번째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웨일 루니, 램파드, 아구에로, 케인, 앙리, 마네와 함께 PL을 대표하는 레전드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